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유형자산고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죠, 그죠? 유형자산. 이런 거는 이제 건물, 그죠? 토지, 뭐 기계, 차량, 운반구 등등, 그죠? 이런 자산들. 이런 자산들을 우리는 취득하고, 그죠? 이런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 또는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어느 시점에 팔게 된다, 그죠? 이때, 취득했을 때그 취득 원가죠, 그죠? 그 취득한 금액. 내가 1억 주고 샀다. 그게 취득 원가죠, 그죠? 예, 이게 취득 원가, 그죠? 요 취득 원가를 장부에 표시합니다, 그죠? 이건요, 장부가액이다. 같은 말입니다. 예, 요게 장부에 표시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장부가액이다 이랍니다. 그럼 요 취득할 때 취득 시에 들어간 수수료가 있습니다. 비용 같은 거. 요런 비용 어떻게 해야 되죠? 자산 원가에 보라스. 그죠? 그 취득 시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보라스하고. 이 보유하고 있을 때, 그죠?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평상시는 안 합니다. 항상 결산 때, 그죠? 이 결산, 요때는 결산 시점이죠. 결산 때 가치 감소 부분이죠. 그걸 우리는 감가상각비라 이랬죠. 예, 물론 이제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런 토지는 안 합니다, 그죠? 토지라든가 건설 중인 자산 그런 거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예,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이걸 팔았을 때 팔고 이익 봤으면은 처분 이익, 손해 봤으면은 손실, 그죠? 처분 손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수리할 때 우리 수리비, 그죠? 관계, 그죠? 이게 딱네 파트잖아,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요게 이제 같이 연결해서 처분 손익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죠, 그죠? 시험에. 요는 이제 처분 손익 관계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랬잖아, 그죠? 취득 원가. 100원 주고 샀다. 그죠? 이 취득하고 나서 감가 상각 누계가 예를 들어서 40원 있다.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장부 잔액은 60원이다. 그죠? 이 장부 잔액을 팔았다. 처분. 만약에 90원에 팔았다면은 처분 이익 30원 생기죠. 그죠? 요게 시험 문제잖아. 그죠? 처분 손익 얼마냐? 처분 이익 30. 요게 답이다, 그죠? 30.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요,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 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무슨 법이 있었죠? 예? 증액법도,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에는 또세 가지 있죠? 이정연,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개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그죠? 감가상각 방법. 이렇게 이제 이구하는 거,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거 했었죠, 그죠? 수리비 관계. 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무슨 지출이라 그랬죠? 자본적 지출. 조금 더한 거는 뭐죠? 수익적 지출. 그죠? 요렇게 하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는 게 요거잖아, 그죠? 취득원가 요거. 알겠죠? 취득원가 구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예. 요 취득원가를 하기 전에 요거 조금 더 복기해 보세요. 100원 주고 샀다, 그죠? 감가상각비 누계가 40원이다. 장부가 60원이죠. 요걸 팔았을 때 90원에 팔았다면은 처분이익 30원이다. 이건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60원짜리 우리 회사는 이걸 매년 평가를 새로 한답니다. 재평가. 요 가치를 이 가치를 다시 평가해 보니까 이 가치가 90원 되었더라. 그죠? 90원. 또는 요 가치를 평가하니까 이게 50원으로 내렸더라. 이때 50원 내리는 거, 이거는 뭐라 하겠죠?
이거는 재평가했으니까 가치를 다시 평가했잖아, 그죠? 재평가하고 내렸으니까 뭐라 하죠? 손실이랍니다. 재평가 손실 10원. 알겠죠? 60원짜리 50원 됐으니까. 요거는 올랐죠, 그죠? 60원짜리가 90원 됐습니다. 30원 올랐습니다. 그죠? 요거는 재평가 이익인데, 우리 법에서는 이익은 요 잉여금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그럼 이익은 재평가 잉여금. 그죠? 요거는 손실. 요 계정은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요거는 비용 계정이고. 그 이익이 생기면 자본금에다가 넣는다. 그죠? 자본금에 대체하고 손실이 생기면 그냥 비용 처리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재평가 손실. 한 번 더.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손실. 알겠죠? 여기 재평가. 그래, 만약에 작년에 잉여금이 생겼고 금년에 손실이 생겼습니다. 요걸 이제 매년 재평가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만약에 우리 회사는 재평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재평가한다. 우리 회사는 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매년 그 유형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겠다. 요걸 우리가 재평가한다.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이런 표현합니다. 재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재평가 안 한다, 그죠? 안 하는 거는 이제 원가 모형이, 그냥 원가, 취득 원가대로 그냥 둔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재평가 안 한다, 그냥 원가 모형. 재평가 하겠다, 시가로 다시 평가한다, 재평가 모형이라면. 이거는 기업에서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선택. 예. 우리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은 계속해야 되죠,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일관성. 을 유지해야 된다. 계속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그죠? 원가를 선택했으면 원가대로. 자,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렇게 우리 회사는 요렇게 요 연말에마다, 연말마다 그죠? 시가로 평가해서 요 금액을 요래 바꿔, 바꿔주는 거죠. 금액을 그죠? 다시. 60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자본 얼마가 되죠? 90원.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재평가 하는 거는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 안 하는 거는 원가 모형. 알겠죠? 말뜻을. 이런 말입니다. 예. 여기 이제 처분 이익.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도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보세요. 요걸 이제 재평가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 이번에 이거 한번 보세요. 가치가 이 장부상에 지금 60원이 이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엄청나게 하락하고, 예를 들어서 30% 이상.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나 이라면은 현저하게 하락했다 이랍니다. 현저하다 하는 거는 눈에 띌 정도로, 그죠? 현저하게 내려갔다. 여기 이제 보통 30% 이상을 말합니다. 현저하게 하락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회복 불가능. 요 회복 불가능으로 추정된답니다. 예상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금액을 바꿔줘야 됩니다. 60원을 20원으로. 그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요 60원짜리가 20원 하락했다, 그죠? 그럼 40원만큼 비용 떨어야 되죠. 이때 요 비용을 뭐라 하느냐? 손상차손이라 이랍니다. 다시 시작. 손상차손. 한 번 더. 손상차손 40원. 이것도 비용 계정.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처분, 또 하나는 재평가, 또 하나 하락. 알겠죠? 세 가지 경우인데. 물론 이제 시험에는 이게 막 거의 이쪽 위주로 나옵니다. 그동안 요 시험에 두 번 나왔고 요거는 세 번 나왔습니다. 뭐 적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거 위주로, 이거는 뭐 지난 시간 했잖아,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고, 요런 건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우리 하면서 마무리 할게 보세요. 하락했습니다, 그죠? 20원으로 이게 60원짜리가 하락해서 이거 40원만 비용 처리했다. 그게 이제 손상차손 40원 했죠, 그죠? 했는데 이게 우리 회사가 예상했잖아, 그죠? 현저하게 금액이 하락하고 회복되기가 어려울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게 추정이 빗나갈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말하자면 주위에 어떠한, 그죠? 미처 우리가 예상을 못 했지만 만약에 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그죠? 주위에 뭐 개발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 막 건물값이 많이 올랐다, 그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더라. 회복.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만약에 이게 다시 50원으로 회복됐답니다.
그럼 30만큼 비용 떨었다가 다시 뭐 해야 되죠? 수익으로 잡아주면 안 되나, 그죠? 수익. 그렇죠, 그죠? 수익으로. 그게 뭐냐? 환입이라 이랍니다. 환입. 예. 그, 이제 요 말을 우리는 손상, 차손, 환입. 요렇게. 말이 약간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손상, 차손, 환입. 환입. 요거는 수익으로 다시 환입시켰다. 이 말입니다. 환입. 그럼 20원에서 다시 50원이 되었으니까 얼마 되죠? 30원. 그죠? 30원. 요 말까지 이해되죠? 그죠? 하락했다가 우리 추정이 빗나가서 다시 상승하는 경우에는 요래 시켜줍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회복이 됐는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금액이, 그죠? 이 금액이 만약에 90원 되었답니다. 90원. 그럼 20원에서 90원 되었으니까 결국은 뭐죠? 시작. 손상, 차손, 환입, 얼마? 얼마? 90원 됐는데? 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요래된 경우하고 요래된 경우. 여기서 요래된 게 아니고, 여기서 요래됐잖아. 그죠? 요래되고, 또는 20원이 90원 됐다. 그러면 환입 얼마? 70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요래되었다, 요래된 게 아니고, 요래된 경우와 요래된 경우, 그러면 환입이 얼마? 70원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 요 회복됐잖아. 그죠? 회복되었을 때, 요게 90원 회복됐지만은, 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요 금액. 알겠죠? 그럼 요금액을 초과한 거는 그거는 인식하지 마라 이겁니다. 장부상에 요금액을 한도로 하니까 90원이지만 얼마까지? 60원까지 된 거잖아. 60원까지 되었으니까 이게 70원 아니고 얼마? 그렇죠. 40원. 답이 40원이죠. 그죠? 약간 복잡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해는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요래되었으면 30원인데 요게 요래되었으니까 70원이지만은 이 금액은 장부금액을 한도로 이걸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복잡죠,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죠? 요거는 요게 위주로 이걸 하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 추가해서 심화 과정에 하는데 뭐 한번 해보고 갑시다.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죠? 요 부분을 하고 요 부분 한번 해보게 해보세요. 실제 뭐 재평가 적용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 볼게 해보세요. 242쪽 1번, 242쪽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242쪽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공부할 때는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계를 하나 샀다 그죠? 이거는 200만 원짜리 잔존 가치는 10% 내용연수는 10년 이걸 취득하여 사용했다. 그런데 증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계 장치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우리에서는 재평가한다. 재평가합니다. 그때 4년 말에 공정가치가 205만 원이랍니다. 그럼 재평가 잉여금 얼마고? 그죠? 뭘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세요. 이 우리가 취득했는데 취득원가가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 200만 원인데 그 동안에 요 재평가하기 전에 가치가 감소되어 있겠죠, 그죠? 요거 감가 상각 누계 계산해서 빼야 됩니다. 감가 상각 누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 감가 상각 방법은 증액법이라 그랬으니까 암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200만 원. 잔존 가치가 10% 마이너스 20만 원 빼고 나누기 10 하면 되죠, 그죠? 2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서 나누기 10 하면 얼마죠? 18만 원이죠? 요거는 뭐 1년에 18만 원이다. 1년에 18만 원입니다, 그죠? 그걸 몇년 지났습니까? 예? 5년? 잘 보세요, 몇년 지났는지.
1년 지났죠. 그죠? 엑소 4년 1월 1일부터 4년 말인 1년밖에 안 지났죠. 그럼 1년 지났으니까 보세요. 18만회입니다. 그죠? 요 장부가 얼마죠? 그러면은 예? 182만회이죠. 그죠? 요 지금 장부가 182만회인데 요걸 우리 회사는 재평가했다. 그죠? 오늘 가치를 알아보니까 그 시가가 얼마더라? 205만회이더라. 그죠? 지금 장부상에는 182만회인데 오늘 현재 205만회이더라. 우리 회사는 재평가한다 그랬죠. 얼마 올랐습니까? 요거 얼마 올랐죠? 23만원. 답 찾으세요. 몇 번? 1번 정답. 뭐 쉽죠. 그죠? 관가상각 문제, 뭐 재평가, 뭐 처분 손해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때 묻는 말이 205만원에 처분했다. 그때는 뭐죠? 처분이익 23만원. 그죠? 재평가했다.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 23만원. 재평가는 쉽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4번 한번 보세요. 4번, 그 문제 하나 더 봅니다. 예, 3년도 초에 토지를 100만원에 샀다. 그죠? 4번 문제. 매년 재평가 모형을 정하여 평가한답니다. 재평가한답니다. 그죠? 그 3년 말과 4년 말의 공정가치가, 공정가치는 시가입니다. 80만원과 120만원이었다면은 4년도의 이익 얼마고? 자, 물었는 게 지금 문제가 보니까 예, 3년도 초에 그죠? 100만원 주고 샀다. 이건데 그 해 말, 요건 3년 초입니다. 그죠? 3년도 말에 이 말에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됐죠? 80만원 됐다. 그죠? 그리고 또 1년 지났죠? 4년 말에 와서 보니까 얼마가 돼 있죠? 120만이더라. 자, 이때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죠?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 이 자산이 뭐죠? 토지죠. 그 토지니까 감가상각할 필요 없죠. 그죠? 자료도 없고 이건 할 필요 없다.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하잖아. 보세요. 100만원짜리가 80만원 되었습니다. 그죠? 뭐가 생겼죠? 손실 얼마? 20만원. 그죠? 20만원. 지금 요거 묻습니다. 요거 묻는 게 아니고 3년도 물었으면 답이 나왔죠. 그죠? 요거 물었으니까 80만원과 120만원 되었으니까 이거는 뭐 플러스 40만원. 그죠? 요거 뭐 한다 그랬죠? 요거끼리? 요거 생일 요거끼리 뭐 한다 그랬죠? 상계. 매년 넘어오면은 작년도 올해 거는 상계 나갑니다. 그럼 요거 상계하면 얼마죠? 플러스 20만원. 답 몇 번? 예, 답은 4번.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예, 4번이 답입니다.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재평가를 하는데, 자, 이제 이건 재평가를 요래 한다고는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거. 요건 상계합니다. 상계. 작년도 올해랑 요거 상계하고, 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 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보세요. 요거. 알았죠? 예. 하락하면 뭐라 했죠? 시작. 손상차손. 회복하면 뭐죠? 손상차손 환입. 회복할 때 금액이 많이 회복해도 요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요 관련해서 일단은 문제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요거. 일단은, 예. 그 문제를 하나 볼 테니까. 우리 교재, 예. 그 잠깐 앞으로 오세요. 240페이지 한번 봅니다. 요거는 문제로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낫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은 그 기본 문제 7번이 있죠. 그 문제 한번 보세요. 240쪽에 기본 문제 7번 문제. 자, 보세요. 강원회사가 X3년 1월 1일, 아, 초에다. 그죠? 초에 다음 조건의 유형 자산을 취득했다. 그 다음 조건 밑에 보니까 원가 얼마죠? 1,400만원. 취득했다. 1,4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여기 언제 취득했느냐 보니까 그 시기가 3년 초네. 그죠?
요거는 X 3년 초, 제가 요래 할게요. 1월 1일 넘으면 그냥 초로 할게요. 12월 말은 말, 요렇게 표시할 테니까, 그걸 이해하세요. 초에, 2년, 3년도 초에 1400만에 취득했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3년도 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해 연말, 1년 후죠? 아, 3년도 말에, 이 금액이 얼마 되었죠? 700만 원 되었다. 그죠? 오, 700만 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700만 원으로 하락했다. 내가 올해 초에 14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그죠? 그해 말에 700만 원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세요.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 그랬죠? 비용 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1400만 원에 700만 원 됐다. 그죠? 여기 금액이 내렸으니까 요 내린 걸 우리 뭐라 한다 그랬죠? 손상 차손. 얼마고? 또 계속 읽어보세요. 문제를. 그 다음 이듬해, 또 다음 해입니다. 그죠? 4년도 말에, 그 다음에 연말에 와서 보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됐죠? 다시 또 올라갔죠. 그죠? 1200만 원 됐답니다. 이게 지금 요래 떨어졌을 때는 손상 차손. 다시 회복이 됐네요. 그죠? 다시 올라가면 뭐라고 한다 그랬죠? 손상 차손 환입 얼마고.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만데 요거는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좀 약간 복잡습니다. 예,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니까 예, 1400만 원이 700만 원 됐지만은 요거는 얼마가 지났죠? 1년이 지났죠? 1년 후에 700만 원 되었으니까 이 1400만 원 중에서 1년분 감가상각 해야 되죠. 가치 감소됐으니까요. 자, 요거 얼마일까요? 자, 책을 보세요. 박스 봅니다. 취득원가는 140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200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6년, 감가상각 방법은 증액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그렇죠. 200. 1400만 원 빼기 200만 원. 나누기 6 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럼 200만 원이다. 그죠? 1년치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 요거 알겠죠? 그럼 장부 얼마 남았죠? 1200. 그죠? 요게 이제 1년 후에 1200만 원 되어 있었잖아. 이 1200만 원이 오늘 얼마 됐죠? 그렇죠. 700만 원. 얼마 내렸죠? 얼마 내렸습니까? 손실 얼마? 500. 답. 이건 안 어렵죠, 그죠? 이거는 물은 거 아니잖아, 그죠? 1년치 감가상각비 200만 원 빼고,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500만 원 하락했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손상차손까지는 결과적으로 이거 똑같다, 그죠? 여기 말은 이거, 뭐, 처분 손익 묻거나, 이거 묻거나, 그죠? 이거 묻고 똑같죠, 그죠? 요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뭐, 거의 비슷한데, 약간 어려운 게. 자, 보세요. 요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필수. 요거는 지금 혹시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할 거니까 일단 보세요. 자, 700만 원이 12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비교하면 500만 원 올랐지만은 요것도 또 기간이 얼마가 지났죠? 1년이 지났죠? 예, 1년 후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 요 700만 원에서 1년치 또 빼줘야죠. 감가상각,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여기서 1년분 감가상각비를 빼야 됩니다. 1년치. 자, 요 1년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책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원래 취득원가는 얼마였죠? 14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취득원가는 얼마죠? 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장부에서 이래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금액은 없어져 버렸죠, 그죠? 요래 바뀌었으니까. 그럼 요게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 알았죠? 그럼 자, 책을 보세요. 새로운 취득원가 이제 1400만 원이 아니고 얼마가 돼 있죠? 700만 원. 내용연수는 몇 년? 5년이지, 5년. 그죠? 왜? 원래 6년인데 1년 지났잖아. 그죠? 5년. 이거 알겠죠? 5년이다, 그죠? 그럼 잔존가치는 얼마? 그대로 살아있지, 200만 원. 그죠? 잔존가치는 200만 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얼마죠? 자, 새로운 취득원가 500만 원 맞죠?
내용에서 5년, 잔류가치 200만원. 그러면 1년, 강가상비 얼마, 1년치? 100만원이잖아. 700만원 빼기 200만원 나누기 5. 그죠? 정액법이니까. 알겠죠? 700만원 빼기 200만원 나누기 5 하면 100만원. 여기 100만원 나왔다. 그죠? 이거 이해됩니까?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이거 왜 이래 나왔는지? 예? 100만원. 자, 다시. 요거, 아까 요건 알았죠? 요거 알았잖아,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요게 이제 금액이 요래요. 내려버렸잖아, 이제. 자, 그 이제 다시 책을 보세요. 이제 취득 원가가 이제 1,400만 원짜리 이제 얼마 됐죠? 700만 원. 그죠? 내용 연수는 몇 년? 5년. 왜 5년인지 알겠죠? 1년 지났으니까. 잔존가치는 그대로잖아, 그죠? 200만 원. 그러면 얼마죠? 예? 자, 정액법 공시 지난 시간에 했잖아. 취득 원가에서, 그죠? 뭘 빼죠? 잔존 빼고 나누기 뭐죠? 내용 연수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요게 얼마? 700만 원, 요거 얼마? 200만 원, 요거 5년. 나누면 얼마? 100만 원. 그죠? 여기 100만 원. 알았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요때 이제 장부 얼마죠? 600만 원. 됐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600만 원이 얼마 됐죠? 1200만 원. 그죠? 600만 원이 1200만 원 됐으니까 환입 얼마? 환입 얼마? 600만 원 됐죠?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다 끝났는데, 요게 답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이. 왜냐하면은, 아까 요런 거 있잖아. 그죠? 만약에 요 금액이 요 장부 금액 안에서 있으면 요게 답이 되지만은, 요 금액은 지금 요 금액을 초과해버렸잖아. 그죠? 그때는 요게 답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장부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장부가 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원래, 자, 보세요. 원래 요거 주고 샀죠, 그죠? 1,400만 원 주고 샀던 게 금액이 하락이 안 됐다면 강가 상관 1년에 얼마씩 하죠? 200만 원이. 몇 년 지났죠? 2년 지났잖아. 1년에 200만 원씩 2년이면 얼마죠? 400만 원. 그거 빼고 나면 얼마? 1,000만 원. 그게 장부입니다. 장부, 이렇게. 다시. 원래 1,400만 원이 여기 장부잖아, 그죠? 여기 장부인데, 요 1,400만 원, 이제 여기 하락되지 않았다면은, 1년에 강가 상가비가 200만 원이잖아, 그죠? 2년이 지났죠? 그럼 얼마? 4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1,000만 원. 그럼, 요 금액은 보니까 요 금액을 초과했네, 그죠? 요 금액이 초과해버리면 이거보다 크잖아, 이게. 그럼 우리는 요 한도가 여기까지니까 600만 원이 요래된 게 아니고 얼마까지? 1,000만 원 됐다. 요게 요래되었으니까 얼마 올랐죠? 400만 원. 정답 400만 원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어렵죠, 그죠? 복잡죠? 그죠? 예. 요게,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요걸 물었었는데, 요때 요거 묻는 문제 나왔을 때는 40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회계원리 40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죠. 그 당시에. 예. 요거 묻는, 요거. 예. 이해는 좀 되죠, 그죠? 그죠? 이해가 안 됩니까? 자, 한번 해볼게 보세요. 예, 뒤로. 같은 문제 가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264쪽. 2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64쪽에 49번 문제 찾았습니까? 예. 자,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경주회사가 X1년에 원가 만원, 내용연수가 10년, 잔존가치가 0입니다. 그죠? 기계를 취득했고, 원가 모형을 선택, 이건 재평가 안 한다. 그죠? 증액법을 사용한다. 이때 동유형자산의 회수관액이 2년도 12월 말이 돼서 6,400만 원 됐다. 그러다가 다시 또 2년 지났죠. 7,000으로 회복됐다면, 이때
손상, 차손, 환희백이 얼마인가? 우리는 두 가지 한번 구해봅시다. 손상, 차손과 환희백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요걸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요만 원에 취득했던 것이 얼마 되었었죠? 6,400원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이것이 얼마 됐죠? 7,000원으로 회복됐답니다. 그죠? 7,000원으로. 문제가. 그럼 취득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1년도 초 취득했다가 요게 언제냐 보니까 2년도 말이죠. 몇년 지났습니까? 그렇죠. 2년이 지났다. 그죠? 다시 또 요게 4년도 말이니까 여기 또 다시 몇년 지났죠? 2년 지났죠. 2년 후다. 그죠? 자, 이때 지금 요런 문제잖아. 그죠? 만 원짜리가 6,400원 되었다가 다시 7,000원으로 회복됐답니다. 그럼 만 원짜리가 6,000원 하락했을 때 요게 금액이 하락했으니까 요걸 우리는 뭘 한다 그랬죠? 손상, 차손. 요, 자꾸 몇번 읽어보세요. 조금 생소하잖아. 그죠? 손상, 차손. 다시 회복이 되면은 뭘 한다 그랬죠? 손상, 차손, 환입. 이렇게.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인데 묶고 있는 거 이건 물었습니다. 그죠? 예, 답안 물어봤죠. 우리는 둘다 한번 구해봅시다. 보세요. 자, 만 원짜리가 2년 후에 6,400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2년 동안 뭐 해줘야 되죠? 강가상가. 빼야 되잖아. 그죠? 자, 그 자료 한번 보세요. 강가상각 자료 나와 있죠? 그죠? 원가는 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잔존 가치가 없다. 그럼 간단하네, 그죠? 1년에 얼마? 1년에 1,000원. 1년에 1,000원. 2년이니까 2,000원. 장부 잔액 얼마? 8,000원. 그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8,000원짜리가 6,400원 됐다. 손실 얼마? 1,600원. 정답. 요거 얼마 됩니다. 요까지.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충분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 가서 할 거고. 한번 나왔습니다. 한 번. 예, 뭐 지금 보니까 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보세요. 어서, 뭐, 여기 왔으니까. 그죠? 자, 보세요. 요까지 얼마 지금은 충분합니다. 예, 요거 얼마 끝나고. 자, 보세요. 6,400원짜리가 7,000원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다. 그죠? 그럼 요 2년이 지났으니까 또 요게 2년치 강가상각 해야 되죠? 강가상각비를 빼야 되겠는데, 요게 지금 물론 문제가 보니까 잔존가치는 없죠? 내용연수는 몇 년이죠? 10년이 아니지. 그렇죠. 8년이지. 그죠? 2년이 지났으니까. 원래 10년이었는데 2년이 지나서 여기서 8년 돼 있죠? 예, 요거 알겠죠? 그죠? 8년입니다. 8년. 그러면은 1년에 얼마? 800원. 그죠? 800원씩 2년이면 얼마? 1,600원. 그렇죠. 여기 관광상황비잖아. 10년이 있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8년. 그죠? 뭐 88이 63아 1년에 800원, 2년이니까 1,600원까지. 장부 얼마죠? 4,800원이죠. 여기까지 됐다, 그죠? 자, 4,800원짜리가 7,000원 됐다, 그죠? 이거잖아요. 4,800원이 7,000원 되었으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2,200원. 환입이다,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답이 될 수가 있고, 안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항상 환입은. 그럼 우리가 뭘 알아와야 되죠? 장부, 장부. 요게 지금 원래, 장부가 얼마 돼 있었느냐, 요걸 알아봐야 됩니다. 요 장부, 요 금액, 그죠? 요 금액은 요걸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장부. 원래 만 원이죠? 만 원짜리가 1년에 강가상을 얼마씩 하죠? 천 원인데 몇년 지났습니까? 4년 지났잖아. 전체, 그죠? 1년에 천 원씩 4년 지났으면은 4천 원이죠? 그거 빼고 나면 얼마? 6천 원. 그렇죠. 이제 끝났습니다. 6,000원. 요금액은 요금액보다 크면 안 된다 그랬죠? 한도는 4,800원이 얼마 된 걸로 6,000원 된 걸로 봐야 된다. 그죠? 답은 얼마? 그렇죠. 정답 1,200원. 이렇게. 그죠?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가 바로 4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겁니다. 요 지금 현재 요 문제 49번 문제가. 그런데 보세요. 처음 할 때는 좀더 어려웠지만은 두 번째는 좀 쉽죠, 그죠? 조금 이해되죠, 그죠? 근데 한번더 하면 굉장히 더 쉬워져 버리잖아요. 그게 자꾸 반복, 그죠?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는 중요한 이거잖아, 그죠? 일단 이해를 하고, 요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내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뭐죠? 반복, 그죠?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야 되니까 자꾸 반복, 그죠? 요거 반복하면 되잖아, 그죠? 요런 겁니다. 좀 어렵지만은 끝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자, 보세요. 요거는 처분 이익 구하는 거, 요거는 뭐라 했죠? 재평가 잉여금, 요거 뭐죠? 재평가 손실, 요거 말한다. 손상 차손, 다시 회복되면 뭐라 하죠? 손상 차손 환입, 그죠? 바로 근데 시험 문제는 요런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처분이 얼마고, 재평가 잉여금 얼마고, 손실 얼마고, 손상 초산 얼마고, 환입 얼마고, 우리가 계산할 거는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요거, 요거요. 요게 다 묻는 거니까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예, 숫자만 알겠죠? 예,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처분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예, 이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 부분을 끝내고, 자, 이제 요거 마지막 한번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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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크게 네 파트잖아, 그죠? 요거 우리가 다 했고, 이제 요거 요거 지금부터 요거 할 겁니다. 취득 원가다, 그죠? 요거 어떻게 정할 거냐? 자, 한번 보세요. 이 취득 원가는 내가 보세요. 만약에 돈을 주고 샀다. 예. 집을 하나 샀습니다. 건물 하나 사왔다. 얼마 주고 샀느냐? 1억에 샀다. 1억에 샀으면 여기 뭐죠? 취득원가. 맞죠? 그죠? 취득원가. 이런 거는 설명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취득을 하는데 모양이요. 매매도 있지만은 우리가 집을 취득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 땅에다 하나 지을 수 있죠. 신축. 그죠? 신축. 또 요런 모양이 보면은 우리가 집에 기존 집을 갖다가 헐고 다시 또 재건축할 수 있다, 그죠? 재건축. 그죠? 요런 경우. 또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드물지만은, 그죠? 상대편 건물하고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교환. 알겠죠? 교환. 또 우리가 건물을 아버지로부터 살아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살아생전을 받으면 뭐라 하죠? 정려. 돌아가시면은 상속. 아버지로부터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출조자로부터, 그죠? 이런 상속이나 정려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 주주가, 그죠? 주주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거, 건물 같은 출자한다, 그죠? 뭐라 하죠? 현물 출자.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요 매매 가격이 취득 원가를 하는 거는 뭐 쉽고, 신축했을 때요 신축 비용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신축 비용이 1억 들어갔으면 요게 취득 거 맞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취득 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말하면은 요런 형태별, 그죠? 형태 또는 유형별. 요 형태별 취득 원가. 요런 경우죠. 그죠? 요런 경우에 뭐 쉽잖아. 그죠? 매매로 취득했으면 요게 취득 원가. 신축이면 신축 비용, 요런 겁니다. 그죠? 재건축이라든가. 요런 이제 우리가 취득 원가를 계산하는 건데, 거기에 교재는 220페이지. 책 220쪽을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요 취득 원가 부분입니다. 요거 하면 이제 유형자산이 다 마무리되어 버리죠. 그죠? 220쪽 찾았습니까? 예. 220페이지, 그거 보세요. 자, 아래 보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취득원가가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취득원가에다가, 요 취득원가입니다. 이 취득원가에다가 비용을 더한다 그랬죠? 취득 시에 소요된 요런 비용이 있으면 요런 비용 합합니다. 요, 그죠? 요런 비용. 요런 비용이 어떤 거냐? 요 비용을 갖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까지. 그죠? 1번, 2번, 3번.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요런 취득시 비용을 요렇게 열거해 놨죠. 세 가지를. 책을 보세요. 아래 유형자산의 원가 구성 요소에서 동그라미 1번. 외국에서 수입했다. 관세. 그죠? 환급 불가능한 취득권, 이거는 취득세를 말합니다. 취득세, 이런 거를 가산하고, 그냥 관세나 취득세는 플러스하고, 매입 할인은 빼고, 할인의 요소니까,
리베이트, 리베이트는 돌려주는 거죠, 그죠? 리베이트, 예, 말하면 사례금, 좀 나쁜 표현하면 뇌물, 그죠? 요런 리베이트, 요런 거는 빼내고, 알겠죠? 차감하고. 두 번째, 경영진 하면은 뭐 사장, 그죠? 뭐 대표 이사, 이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까지 크게 관련된 원가로서 기억, 리엄부터 비용까지 나옵니다. 그죠? 기억. 이 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에 직접 관련된 발생한 종업원 급여. 요런 거는 포함하세요. 설치 장소 준비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요것도 지도원가에 포함한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운송할 때 요 치유 관련 비용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하고 설치할 때 또 비용 들어간다 그죠?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 그죠? 또 조립원가 있으면 이런 거 포함하고 그리고 유행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합니다. 시운전비 이런 시운전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하고 전문가에게 뭐 지급한 용역비 수수료가 있으면 이것도 포함하세요. 알겠죠? 3번. 3번은 자산을 해체하거나 제거했다가 다시 복구하는데 소요된 복구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복구에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한다. 크게는 세 가지지만은 요래 나눠버리면은 모두 몇 가지죠? 2번에 몇 가지? 6개 있잖아요. 그죠? 모두 8개죠. 그죠?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자, 다시 첫째 관세나 취득세.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 그죠? 세 번째는 자산에 대한 해체하고 나서 복구 비용. 요래 세 가지다. 알았죠? 그 다음 갈로 2번 보세요. 유형자산 원가가 아니네. 그 4개 나와 있죠. 그 4개는 뭐냐 하면은 예, 취득시에 발생을 했지만은 요 4개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여기에 포함하지 마세요. 요거는 요런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요런 네 개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자 요 말입니다. 비용 처리하는 거. 예, 그게 바로 아래 나와 있는 네 개입니다. 그 유형에서 원가 아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비용은 여기에 들어간 요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그 건물 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요런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이 말이에요. 비용 처리. 예, 자 보세요. 1번 새로운 시설을 개설할 때 소요되는 시설을 개설하면 좀 뭐 창업비, 개업비를 말합니다. 이런 비용은 비용 떨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때 들어간 거 뭐 판촉비 같은 거. 3번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할 때 소요되는 원가로서 이것도 그냥 판촉비라든가 뭐 종업원 훈련비라든가 같은 말 비슷합니다. 그죠? 2번, 3번. 그 네 번째는 관리할 때 들어간 비용. 요런 거는 비용 처리하자. 요거는 1번, 2번, 3번 요거하고 요걸 갖다가 섞어 놓고 나서 요거 비교해서 다음 중 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다음 중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비용 찾아보세요. 요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시험에 나왔었고 요거 외우기는 쉽습니다. 1번, 2번, 3번에 보니까 앞자가 뭐죠? 새로운. 네 번째는 뭐죠? 관리. 아, 관리. 새로운 관리.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요거는 많잖아. 그죠? 좀 읽어보시고. 요래서 비용 처리한다. 알았고. 예. 그래, 구분하면 됩니다. 1번과 2번. 이제 3번. 그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유형별 취득원가입니다. 그죠? 자, 기억 한번 보세요. 외부 구입 옆에다가 매매. 매매. 기억에 나와 있는, 요 법에 나와 있는 외부의 매매를 말합니다.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이다. 그래 알마 되고. 니은 일괄 구입이 나왔죠. 그거는 뭐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A라는 기계가 있고, B라는 기계가 있고, C라는 기계가 있다. 그죠? 요 기계는 예를 들어서 700원짜리고, 요 기계는 500원짜리고, 요거는 800원짜리랍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산다면은 돈 얼마 줘야 되죠? 2,000원. 그죠? 예. 2,000원 줘야 되는데 요걸 각각 사면은 2,000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몽땅 샀답니다. 몽땅 사는 걸 우리는 일괄 구입. 알겠죠? 거기 나와 있는 거. 사다 보니까 이걸 얼마 줬느냐? 1,400원 주고 샀다. 1,400원. 응? 무슨 말 알겠죠? 요래 따로따로 사면은 2,000원 돈이 들어가는데 1,400원 주고 샀다면은 A 기계는 700원 아니잖아. 그죠?
여기 열어줬으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돈이 얼마죠? 요 취득원가 얼마? 요거는 취득원가 그럼 얼마고, 500은 아니죠? 이거는 800은 아니잖아. 그죠? 취득원가 얼마고, 이 말입니다. 요거구나. 취득원가. 자, 얼마죠? 비율, 우리 전에 왜 시용 판매 한번 해봤잖아.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보세요. 요 2,000원과 1,400원은 몇 프로죠? 여기 70%잖아. 요게 70% 비율이죠. 그죠? 그럼 전부 70%입니다. 요것도 70, 요것도 70, 70. 간단하지 뭐. 77이 49, 490, 572, 35, 350, 78이 56, 560.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요게 이제 각각 자산의 취득원가. 물론 더하면 요거 나올 겁니다. 알겠죠? 예. 이래서 우리가 구하는 걸 일괄 구입이라 합니다. 뭐 문제 보니까 요런 문제 나오면은 그죠? 한 번만 이해할 뿐이면은 그다음에 문제 보면은 뭐 누구라도 할수 있잖아. 그죠? 요런 게 우리 시험에 세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런 게 예. 일괄 구입 자산의 배분. 자, 하나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 뒷장. 예, 222쪽에, 거기 아래 기본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2번. 아, 2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A는 B 개발로부터 부동산 30만을 현금 구입하고 중개료 8천원 지급했다. 부동산의 공정가치, 즉, 시가를 말하죠. 토지는 17만 5천원. 구축물은 7만, 구축물은 말하면 뭐 한강 철교라든지 울타리 같은 이런 걸 말합니다. 예, 정원 시설 같은 거. 구조물을 말하죠. 건물은 10만 5천원이었다면 각각의 취득원가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원래 보니까 우리 토지의 가격은 얼마냐? 17만 5천원이고.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구축물. 그죠? 뭐 토지에 있는 말하자면 구축물 하면 정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물 7만 원치가 있고 또 보니까 건물값은 10만 5천원입니다. 그죠? 예, 토지는 17만 5천원이고 그 구축물 예, 요런 구조물 7만 원, 건물은 10만 5천원이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 토지와 거주물과 구축물입니다. 이 구축물하고 건물을 사면은 합계 얼마를 주고 사야 되죠? 35만 원이죠. 35만 원 줘야 될걸 요걸 몽땅 샀습니다. 그죠? 이걸 내가 일괄 구입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죠? 30만? 그렇죠. 그 수수료를 포함해야 되겠죠. 30만 8천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그러면은 각각 요 얼마 토지는 얼마 취득원가 요런 건물은 취득 얼마고 이거 묻잖아. 그죠? 예. 자, 보세요. 요거 비율이 같다고 그랬죠? 요 비율과 요 비율과 요 비율과 요 비율이 같다고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지금 요걸 딱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거 요것은 예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 알아낸 분도 있지만은 요거 35대 308 보니까 잘 모르겠잖아. 그죠? 가로가 잘 모르겠으면 세로를 한번 보세요. 요거 대 요거. 세로. 요거 보니까 뭐죠? 예? 반이잖아, 반. 50%, 그죠? 요거 50%. 같다, 이 말입니다. 비율이. 요게 2분의 1이죠? 요거 2분의 1. 그 2분의 1 하면 요거 2분의 1 나누면 15만 4천원. 2로 나눠주면. 또 보세요. 요거 보니까, 요거 5분의 1이네. 5분의 1이잖아, 그죠? 5로 나누면 되잖아요. 요거 5로 나누면 6만 1,600원. 이렇게. 그죠? 6만 1,600원. 자, 이번에는 이거는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죠?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가로 보고 안 되면 세로 비교하고 요거 잘 모르겠다. 그죠? 대각선 보세요. 곱하면 되는데 요거는 곱하고 요거는 곱할 게 없죠? 나누기. 곱하고 나누기. 계산기 가지고는 두 개를 곱하고 한쪽 없는 거는 나눠주면 됩니다. 요거 곱하고 나누고 하면 여기 나와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여기 얼마 나오죠? 92,400원. 안 그러면 빼도 되고, 그죠? 요를 빼도 되고. 막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뭐 이거야 어떻게 구하겠죠? 그죠? 예. 첫째, 가로 비율이 같다. 세로 비율이 같다. 대각선 비율이 같다. 알겠죠? 가로, 세로, 대각선. 곱하고 나누고
알았죠? 곱하고 나누고. 요렇게 해서 일괄 구입자산의 취득원가를 요렇게 배분하는 방법. 알았죠? 요게 일괄 자산의 배분이라 합니다. 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 221쪽 다시 앞장에 돌아오세요. 티귿 자가건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자가건설에서 A는 뭐냐? 신축을 말합니다. 신축. 자기가 건설했다. 그죠? 신축. 그 신축을 했으면 뭐라 그랬죠? 신축 비용. 그죠? 이거는 뭐, 예, 달리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신축할 때 돈이 1억 들어갔다. 여기 뭐가 되죠? 취득 원가. 자, 지금 이제 B와 C를 보세요. 그 BC. 그두 개가 조금 이제, 그죠? 요 BC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재건축. B와 C. 이제 기존 건물 우리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죠. 그죠? 예. B와 C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요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그죠? 예, 철거 후에 다시 짓는다. 철거. 요런 건물이 있으면은 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죠. 재건축. 예, 이때 보세요. 요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죠? 철거. 예, 철거하는데 제가 지금 모양을 두개 그려놨잖아. 그죠? 잠깐 보세요. 예, 여기 왜두 가지냐 하면은 요거 재건축에 우리 법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이 건물이 본사 사옥입니다. 그죠? 우리 본사 사옥, 즉 말해서 내가 사용하던 건물, 이걸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경우. 예? 예. 그래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철거 후에 재건축한다면은 그 철거 시의 비용 요거 들어가잖아. 그죠? 요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요거고. 다시 우리 회사 본사 사옥이 노후화로 인하여 너무 낡았다. 그죠? 그래서 새로 짓습니다. 요 건물을 새로 짓고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다. 그러니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본사 사옥을 옮기기 위해서 다른데 땅을 샀죠. 그 땅을 사다 보니까 거기에 헌금물이 있었다고 그러죠. 요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취득을 하고 나서 저기 대전시 어디 변두리 쪽에 그죠? 요걸 취득해서 요걸 철거합니다. 철거 비용. 그러면 취득을 했다면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갔죠. 취득 원가 들어갑니다. 그죠? 돈이 들어갔을 거고 요거 철거할 때도 철거 비용 들어갑니다.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예.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내가 사용하던 건물 철거하죠. 요 철거 시에 들어간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 보세요. 내가 저기, 그죠? 예를 들어서 저기 한밭대 쪽에, 그죠? 취득을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는데 요 건물은 철거해 버렸습니다. 남는 건 뭐죠? 토지. 요거 주고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 그죠? 요걸 원가를 뭐라 한다? 토지를 하자. 토지. 토지의 여주자. 토지. 왜? 요거는 토지고 요거는 건물이잖아. 그죠? 근데 건물은 철거해 버리니까 토지로 하고 요 철거 시에 들어간 비용이 있죠. 요것도 토지 원가에 포함하자입니다. 요렇게. 여기 다르잖아, 그죠? 요 철거 비용은 뭐 했죠? 비용. 요 철거 비용은 뭐죠? 토지. 요거는 자산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오면은 요 항상 요렇게 나옵니다.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그와 관련된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죠? 내가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틀렸죠, 그죠? 요걸 싹 바꿔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에 이론 문제 두번 나거든, 요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물인지, 새로 사왔는지, 요거만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사용, 비용. 그죠? 사용하던 건물은 뭐로 처리한다? 비용, 비용. 용용이 같네. 그죠? 아, 사용이 나오더라면 뭐라 한다? 비용.
지대에서 뭐라고 토지. 그 이제 요게 이제 이론 문제고 요게 요거는 또 요게 이제 요 섞어 가지고 이론 문제 만들고 계산 문제는 아래쪽입니다. 요거 요거 가지고 계산 문제. 그 여기까지는 토지를 찰 때는 토지원가 들어가야 되고 새로 이제 재건축 하잖아. 그죠? 요 재건축 건물을 지을 때 요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간 돈은 전부 어디 가야 되죠? 건물에 들어가야 되죠. 새 건물 원가. 요 건물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건물에다가. 여기까지는 결국은 이제 토지 원가에 들어가고 요거는 건물. 그럼 요거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요게 토지에 들어갈 돈, 건물에 들어갈 돈. 여기까지는 토지 원가에 포함되고 요 이후는 건축에 들어간 뭐 설계 비용이라든가 건물 건설에 들어간 원가 이런 거 모두 건물 원가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요런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은 요걸 철거하다 보면 여기에서 고철 같은 게 나오죠. 그죠? 고철. 철근. 이건 이제 부산물 가치라 이랍니다. 폐기물. 부산물 가치.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이제 팔면 돈이 되죠. 그래서 요런 부산물 가치가 있으면은 요거는 토지에서 빼버립니다. 알겠죠? 요런 거는 토지에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원가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된다. 그죠? 자, 끝났습니다. 요게 재건축입니다. 다시 여기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 원가는 토지로 였습니다. 철거 비용도 토지에 들어갑니다. 부산물 가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토지에서 마이너스. 알았죠? 예, 요래 알고 그럼 그 뒷장 한번 보세요. 222쪽에 그 기본 문제 1번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공장 부지로 10만 원 주고 토지를 샀습니다. 취득했네. 요거잖아. 그죠? 취득. 그 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완공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가 다음과 같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요거는 지금 취득해서 철거합니다. 그죠? 예, 따라서 그러면은 토지에 들어갈 돈과 건물이라는 자산에 들어갈 돈을 구분해 보세요. 이 말이잖아. 그죠?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돈 10만 원 들어갔죠? 10만 원 주고 사왔으면 10만 원 뭐죠? 토지. 이거잖아. 취득 원가니까. 토지. 그죠? 예. 요 토지에다가 10만 원. 요 딱 넣고. 예. 자, 박스 보세요. 옛날에 그 건물, 구건물 철거비용 만 원 들어갔다. 그죠? 요 철거비용 어디 가죠? 토지. 그죠? 만 원. 아, 토지에 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건축 설계비라 그랬네. 그죠? 건물 지을 때 설계비는 이거는 당연히 어디 가야 되겠죠? 건물. 그렇죠? 건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건축 설계비니까. 다음에 세 번째. 토지를 내가 구입할 때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소유권 조사 비용 등기부 등본 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뭐 할 때 들어간 거죠? 토지. 토지 비용. 원가. 예, 토지에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번째 건설 원가. 건물을 지을 때 건설 원가 들어. 이건 어디? 건물. 그죠? 건물에. 자, 마지막 구건물 철거로 발생한 폐기물 처분 수입이 있었다. 이런 고철 같은 거, 그죠? 처분 수입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토지에서 마이너스. 예, 네, 끝났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돈, 요것으로 빼고 나니까 얼마 남았죠? 11만원. 건물에 얼마죠? 47만 5천원. 답. 알겠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예, 11만원, 40만 5천원. 우리가 이제 이 건물로 처리하는데, 요 건물 계정은 아직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또 요래 표현도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완성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 요런 표현도 하고, 이게 완성되면 이제 이래 들어가 버리죠. 건물. 지을 때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놓습니다. 완성되면 건물. 요런 모양이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내는 요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요래 나왔습니다. 문제 하나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다 같이, 예, 200곡의 교재, 예, 우리 교재. 자, 그럼 보세요. 248쪽을 한번 봅니다. 248.
예, 248쪽에 15번. 예, 248이고 15번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주식회사 성진에 사는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500만 원에 취득해서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기간은 2년을 예상된다. 그죠? 이 관련된 비용이 다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묻는 말,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산할 금액 얼마고,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다른 말 하면 뭘 한다? 건물. 그죠? 건물에 대해서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사와서니까 토지에 들어간다. 그죠?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자, 첫 번째. 돈은 문제에서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500만 원은 뭐할때 들어간 거죠? 토지 취득이죠? 예, 500만 원. 요거는 토지에 500만 원 이어주고. 다음, 이번에 이제 박스를 보세요. 건물 설계비가 30만 원 들어갔다. 건물 설계비는 어딜까요? 당연히 건물이죠. 그죠? 건물. 그 다음, 이번에는 기존 건물에 철거비가 들어갔다. 기존 건물에 철거비가 들어간다 그랬죠? 토지. 토지. 예. 다음, 세 번째. 신축 공사. 건물 신축 공사입니다. 그죠? 공사 위험 보상을 위한 보험료가 10만 원 들어갔다. 그건 어디죠? 건물이겠지. 그죠? 건물 공사를 들어갔으니까. 건물과 관련되죠. 예. 그리고 건물에 또 기초공사입니다. 그죠? 기초공사를 위한 땅굴착 비용입니다. 이거 어디 가야죠? 건물. 그리고 토지의 취득세. 토지 취득세 어디죠? 토지. 그리고 마지막 신축공사용 시멘트와 철골 구입이 들어가. 이거 어디죠? 건물. 당연히 건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금액 합계. 지금 문제는 요거 묻습니다. 요거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예. 묻는 게. 예. 알겠죠? 그죠? 요런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뭐, 크게 뭐, 요렇게 조금만 더 이해하면은, 이런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왕김에 하나만 더 하고, 예, 십시대인 17번 한번 보세요. 그 17번은 세무지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세요. 그 17번 문제는, 울산기업은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 토지의 취득은 얼마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데, 물론 묻는 거는 이쪽 묻습니다. 그죠? 요게 원가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예. 우리는 둘다 구해볼 수 있죠? 자, 17번. 박수 봅니다. 토지의 매입 비용이다. 토지의 매입 비용 어디죠? 토지. 두 번째, 기존 건물 철거비 나왔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비 어디? 토지. 다음, 철거시 발생한 폐물의 매각가치에서, 이건 어디죠? 토지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 건물 신축 공사비. 건물 신축 공사비는 건물. 그럼 요거 토지에 들어갈 거. 얼마고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